김용민 브리핑. 2017년 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친박 집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만으로도 박근혜 탄핵은 상식이자 대세라는 판단을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요. 치안이라는 국가적 책무가 도외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창에 태극기를 꽂고 모이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죽창을 만들어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폭력 시위를 시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친박 집회 현장에서 폭언, 폭행은 다반사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런데도 상대방이 그 부분을 고소하면 몰라도 경찰이 수사나 내사에 착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했습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말로 한 것은, 그러니까 협박을 말하는 말입니다. 이 말로 한 것은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토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겠다라는 뜻이지요. 지난 2015년 말 경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폭력 시위를 선동한 바가 없는데도 우범자로 지목했고 끝내 구속했습니다. 사태가 터지기 전에 범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유로 미리 포위했던 것입니다. 이걸 범죄 예방이라고 미화했지요. 탄핵 인용으로 나오면, 그래서 친박 세력이 어떤 돌출적인 범죄 행위를 벌이면 그동안 유보적인 태도, 짐짓 팔짝만 끼고 있던 이철성 경찰청장, 김정훈 서울청장 책임질 겁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애청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탄핵 결정 이후 친박 세력의 세월호 농성장 급습이 우려됩니다. 현장에 자체 경비단 구성이 필요한데 여러분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경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이모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세 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 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씨입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김성회 보좌관 만나는 시간입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이거 정말 참 이런 날이 왔군요. 결국. 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셨지만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예. 아, 여의도 풍경 어땠습니까? 지금 뭐 사실은 이런 정치적 이벤트는 일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거나 이 태풍의 중심 중에 하나인 국회에서 예. 전후 과정을 다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뭐 결국 유쾌하진 않았지만 예. 정말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해보기 어려운 경험이 됐다는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점심에도 뭐 여야 보좌관들 같이 모여서 점심 먹으면서 이제 이 얘기가 주로 정말 올라왔었는데. 예, 예, 예.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그때 내가 그 탄핵할 때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알겠는데 탄핵이 결정된 이후의 국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전임미답의 길을 가는 거라,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고요. 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이제 국민들이 밀어서, 오신 거잖아요. 예. 예. 그 안에서 사실 정치권이 제대로 못한 점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정말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예, 여의도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그런 다짐과 반성을 좀 하는 하루였습니다. 네. 아무리 사악한 권력이라도 이 나라의 국회, 이 나라의 정치권이 탄핵까지 추동할 수는 없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이제 중간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뭐 연기가 될 것이다. 재판관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재판관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저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여권 출신이니까 이 사람이 네. 최대한 연장시켜서 결국에는 이 탄핵을 무위로 만들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던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으로 이렇게 갈리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권성동 네, 위원장이 나름대로 엑스맨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야, 그것도 역시 이 촛불의 그 동력 앞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뭐 억측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도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국민의 이 분노와 염원이 모여서 저는 순리대로 일이 풀려갔다고 생각하고요. 예. 내일 뭐 판결을 하기 전까지 판결 결과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예, 헌법재판소가 불허 생방송을 허가한다는 입장까지 밝힌 걸로 봐서는 예. 이대로 그 인용되고 끝나지 않겠나라고 좀 예상하겠습니다. 아, 국회 전반에서도 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군요. 네, 뭐 특히나 생방송 부분이 꼈기 때문에 예, 뭐 여기서 기각하겠습니다를 생방송으로 하겠습니까? 자기들 얼굴 다 보여주면서 저는 인용의 무게를 둔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중계를 하면서 기각을 판결하고는 국민 네. 여러분 메롱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데요. 예, 그건 저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예. 메롱하지 않을 거고요. 메롱할 사람들 같았으면 그런 일을 벌이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예. 저는 뭐 이대로 해서 판결이 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될 흐름,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도저히 그 면목이 없을 그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원래대로 뭐 재판 비공개로 돌려서 성명선장 발표하고 끝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그래도 네. 저 탄핵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그런데 그걸 네. 공개하지 않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일 텐데. 근데 어쨌거나 그것을 녹화 방송도 아니고 라이브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내일 11시에 국민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선언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조심스럽게 8대 0 예측해봅니다. 예. 자, 김보좌관님. 지금 네. 청와대나 또 친박단체들은 기각 네. 각하로 기울었다라고 그야말로 딸딸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친박이나 청와대는 처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니죠. 봤을... 그럴 수 없고요. 제가 오늘 만났던 보좌관도 이제 친박의 핵심 의원실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 다들 뭐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탄핵이 기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예. 근데 지는 걸 알아도 지금 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친박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믿고 있었는데 배신당하는 그림이 더 아름다운 그림이기 때문에 네, 예, 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는 구조로 가려고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도 그럼 자기가 안 될 걸 알고 있을까요?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보고는 각하. 아, 기각 아니면 그렇죠. 각하로 갑니다.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있겠죠. 아니면은 예. 이제 박살이 나니까.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댓글을 읽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뭐, 저기, 일베나 이런 데 가서 보겠죠. 일베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으신데요. 요즘 저희 뭐, 초등권 때문에 일베 자주 가보는데요. 예. 아. 예. 인기 없습니다. 네. 이건 여담인데 네. 요즘 손혜원 의원실에서 이런저런 소송을 걸고 있는데 그게 좀 여파가 있습니까? 저희는 검색어에서 싹 사라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역시 뭐 법치국가니까 법대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예. 네. 지난주인가 조사받으러 간다는 글이 올라온 뒤로는 정말 싹 사라졌습니다. 아, 네. 인생은 역시 실전입니다. 아, 그건 뭐 그럼요. 네.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고요. 예. 자, 박근혜가 또 이렇게 지금 상황 판단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내일 텔레비전을 보고 말이죠. 마치 2012년 4월 총선에 서울 노원갑에서 출마했던 민주통합당 모 후보가 당연히 당선될 줄 알고 6시 출구 조사를 봤을 때 그 충격과 같을까요? 그 이상이겠죠. 아... 예, 그 이상일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11시에 판결이 나오면 재판정에서 선고하는 순간이 끝이거든요. 아. 그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뭐 오. 송달 설, 뭐 받는 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예, 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여태까지 전례가 그랬고요. 아. 그럼 11시 15분쯤에 바로 짐을 싸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텔레비전 보기 전까지는 각하 승리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참모들이 얘기를 했는데 딱 네.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어이 박 씨 이제 비워야지 방 이렇게 180도 입장을 바꾸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전 그렇게 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 나와서 한두 달 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지금 선거까지는 가는 거니까 직원들이야 예. 뭐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사장 없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장은 내보내고 예, 본인들은 남은 두 달 국록 받으면서 잘 지내겠죠. 예. 뭐. 죽은 없는 청와대.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참 우리가 별걸 다 상상하게 되는데 네네. 지금 인터넷 SNS에 돌고 있는 얘기를 보니까 성남 네. 시민 여러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앞으로 모여주세요. 박근혜가 혹시 오늘 밤에라도 해외로 튀는 거 아닌가 염려됩니다. 이런 글이 돕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튀면 헬기를 타고 튈 거라서요. 예. 예, 길을 막아도 소용은 없습니다. 아, 청와대에서 직접? 청와대에서 헬기를 타고 성남 공항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전용기로 갈아탈 거기 때문에 예. 도로 점거는 크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네 보니까. 근데 네. 헬기가 따라 날아가는 것을 만약 목격하신다면 그건 큰 사건이 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일단 예. 그 성남 서울공항에 제가 장담하는데요. 지금 몇 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뭐 계신 분들은 좀 소식도 올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예. 해외 망명에 대한 그런 전망도 있습니까? 여의도에서? 저
저희는 뭐 그대로 판결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망명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따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니 상상 그 이상의 분이라서 이게 뭐. 근데 어디가 받아주나요? 받아주는 게 중요한데. 뭐 일본한테 큰 선물 줬으니까 일본은 받지 않을까요? 일본이 이런 짐을 지금 받으려고 할까요? 아. 거기도 예, 정상적으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나라인데. 예. 저희가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게 아니고 예. 형법적으로 형사범을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해서 내일을 기점으로 뭐 기각각하가 나오더라도 뭐 정치권은 큰 경랑에 휘말리게 되겠군요. 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의 일대 혼란이 찾아오겠죠. 예, 그런 일은 정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그런데 내일 이후로 제가 전국 전망을 좀 해보면은 네네. 이제 보수 세력과 또 야당 내에서 그 비문 세력들 이제는 연대를 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그건 완전히 동의하고요. 네. 오늘까지 탄핵에 찬성하던 분들 이제 탄핵의 대상자가 사라지고 나면 여론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그 야당에 꼭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자만이고요. 예. 예, 저 겸허하게 민심을 받들고 예, 국민들과 함께 숨을 쉬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본격 돌입하게 되는데 뭐 축배를 들긴 들어야죠. 2차 혁명이 또 완수가 됐으니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내일 그 삼계탕하고 치킨 판매량을 누가 좀 조사해서 예. 전주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 박근혜가 이렇게 예. 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양계 농가의 고충을 해소해주면서 이렇게 우리와 작별하는군요. 김 PD도 내일 점심은 삼계탕 걸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글쎄 말입니다. 아, 저는 네. 뭐 내일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 네. 방송 나가는 날 기준으로 보면 오늘인데 예. 네. 이 금요일 3월 10일 역사의 큰 분수령을 그리게 되는 그런 날 함께 이 뜻깊은 날을 기억하고 또 3차의 그 혁명은 바로 대선 아닙니까?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또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이 그 오늘로 방송을 또 마무리하십니다. 네, 뭐 이제 개편을 맞이해서요. 시청률 떨어진 사람들 재고 정리 차원에서. 아, 이게 무슨 소리 하셔요? 지금 제일 네, 우리 에이스인데.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탈당하신 마당에. 네. 아, 따라가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자유당 당원하고 말 섞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네. 여러분 농담입니다. 네. 김종인 전 대표 어제까지만 해도 살벌하게 씹은 분이 김종인 전 대표 따라가는 건 아니고. 아 이거 진짜 말 조심해야지 이런 농담도 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방송이죠. 아, 듣고 계셔서. 정말 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데. 그리고 저 어제 그 우리 저 피박 퀴즈에서 그 네. 김종인 전 대표가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이 프로그램에서 그 김성회하고 이완배 빼면은 이거 허당 아니야? 어? 그 내가 둘을 데리고 탈당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완배 기자 어떻게 하실지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자, 한 몇 달 동안 잠시 파견을 좀 보내고 김성회 보좌관을 다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 뭐 멀지면도 없고 좀 부정확한 소식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좀 재충전 시간 가지고 또 예. 예, 밝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뭐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파견 가시는 거죠? 아, 예, 뭐 이제부터 또 이제 열심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힌트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 더욱 응원하고요, 건강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선 후에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회 보좌관님이었습니다. 오인용의 만담가문 극장판 대개봉! 무공비가!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놈, 웃는놈, 이상한 놈의 비급쟁탈자. 그 말 뜯겨! 시저되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삐드립 코믹 액션! 웃지마 이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아,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는 시간... 광고주와의 만남입니다. 존바라TV. 오늘은 장석조 감독과 만나겠습니다.
장석조 감독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PD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저 장석조 감독님은 어떤 작품 만들고 계시죠? 예, 저는, 그니까, 오인용에서요. 네. 연예인 지옥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역시. 원래 그 정지혁 병장과 김창우 일병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은 아니지요? 원래는 되게 착한 친구들인데요. 예. 그 작품이 인기를 좀 얻고 많이 알려지면서 예. 그 캐릭터랑 어느 정도 비슷해지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상하 주종 관계가 된 겁니까? 정지혁, 김창우가. 창우는 더 되게 순해졌고요. 예. 지혁이는 더 마초스러워졌죠. 아, 근데 너무 두 분이 톰과 제리처럼 재밌는 예, 예. 그런 캐릭터여서. 아니, 어떻게 그런 캐릭터를 개발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원래는 제가 군대에서 네. 그런 고참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그런 고참을 모티브로 삼았는데, 이제 주변에 보니까는 이 녀석 목소리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 이름도 붙이고, 그 친구들 캐릭터처도 해서 그대로 넣었더니 아주 너무 딱 붙는 거예요. 예. 아이고, 아, 이런 유명한 감독님과 통화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저야말로 너무 영광입니다. 평소 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십니다. 예. 아유. 자, 어떻게 이렇게 5인용으로 그동안 쭉 대박을 날리시다가, 이렇게 존바라 예. TV에 합류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인용을 쭉 하면서, 그러니까 그 계속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장편도 만들고,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쭉 했어요. 그러다가 그 2014년에 우리 세월호 참사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혹시 김용민 PD님 그네 왕이 된 안악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거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걸 만들고 나니까 이제 존바라 TV 쪽에서 이제 또 연락을 주셨어요. 예. 좋은 뜻으로 그래서 존바라 TV랑 이렇게 또 연이 됐습니다. 그 광해를 패러디한 거죠? 근해.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이 박근혜 탄핵이 이제 임박했는데. 떨려요. 떨리시죠. 같은 마음인데. 아니요. 그 당시는 사실은 아주 박근혜의 그 권력이 사슬 펄었던 때였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아 내가 이 신세를 조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원래는 그걸 만들면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 성우를 좀 부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 그래 신세가 망치더라도 나만 망하자라는 심정으로 그냥 혼자서 녹음하고 그래 지금 이런 거 안 만들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지금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이거 안 만들면은 제가 너무 죄송해서 만들고 나서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만든 겁니다. 네네. 나만 행복하다? 아니 무슨 이재용쯤 돼야 뭐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요즘에 굉장히 행복한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애들, 우리 미래 그런 걸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혹시 잡혀가더라도 예. 나중에 자식이 좀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안 잡혀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석조 감독님도 그렇고 존바라 TV도 그렇고 다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밀어줘야 맞습니다. 돼요, 사실은.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김용민 PD님 인터뷰를 예. 하게 된, 제가 왜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거기 존바라 부사장님께서요. 예. 그 만담 강호 홍보를 좀 열심히 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김용민 PD님하고 그 인터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만 뭐라고요? 만담 강호라고요. 만담 강호. 예. 그 소우 강호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그렇죠. 영화. 예. 네, 그 만담이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재밌는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담 강호라고 서로 무술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 입으로 싸운다고 해서 만담 강호입니다. 아, 만담 강호.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만담 강호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으로 싸우는 그 무연무를 초방하는 B급 애니메이션인데요. 예. 이게 이번에 굉장히 운이 좋게 영진이에서 예. 투자를 받아서
극장에 걸리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오. 예, 예, 아우, 너무 운이 좋아요. 사실은 저희가 그 5인용이 한참 인기 많을 때가 2003년도 그쯤이잖아요. 한 10여 그렇죠. 년 전에. 예, 예, 예. 그때 극장에 걸어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됐었어요. 20대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예, 예, 예. 근데 이번에 딱 마흔이 되니까 되게 운이 좋게 만남 광호 작품이 한 10개 정도 되는 작은 상영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너무 기쁩니다. 아유. 그때부터 예, 예. 꾸준히 하셨으니까 이렇게 또 네. 선택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라이 짓이라도 끊임없이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아유, 그, 경신짓도 꾸준히 하면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15년 됐습니다, 15년. 아, 그렇습니다. 한 우물만 파는 우리 장석조 감독님이신데, 예. 아유, 73분짜리인데요. 예. 그, 저희가 15년 동안 쌓은 모든 내공을 이 작품에 쏟아 부었습니다. 아이고. 딱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그냥 시종일관 지치지 않고 계속 웃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이고, 우리 김용민 PD님도 초대를 할까 말까 되게 내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워낙에 바쁜 분이시라서 초대를 해서 못 오시면 미안해 하실까봐 저희가 초대를 못 했습니다. 저희 대선 이후에나 아, 제가 그럼요. 불법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그 불법 다운로드 적극 환영합니다. 아, 이렇게라도 저희 거 봐주시는 게 예.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죠, 사실. 농담입니다, 농담. 예. 자, 만담 강호, 만담 강호 언제 개봉합니까? 저희는 3월 22일 날 개봉을 하고요. 예. 어, 이제 내일이면 박근혜가 이제 당 빼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그냥 그동안 못 웃었던 거. 예. 그냥 근심 없이 오셔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3월 22일에 극장에 걸리는 만담 강호. 예. 예. 정말 예. 아주,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어떤 한 획을 긋는 대흥행을 함께 염원해 보겠습니다. 아유, 저 김용민 브리핑은 진짜 이 시대에 참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용민 PD님 그 밤샘 작업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항상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담 강호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석조 감독님, 우리 존바라 TV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노화 예방을 물론 음주 속셈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 전화 080-777-677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는지 모르십니까? 아, WBC 탈락한 거? 또 언제부터 야구를 좋아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북한 미사일 실험. 호지랍도 넓으십니다. 카카, 카카의 아버지도 또 카카도 퇴임식 없이 이렇게 청와대에서 쫓겨나. 야이 씹새끼야. 대통령직이 가업인데, 어? 퇴임식이 어딨어? 카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순서가 되면 어떡하지요? 그니까 이 등신아, 너도 나의 탄핵을 반대해야 할 거 아니야, 어? 뭐? 내가 보수를 괴멸시켰다고? 이 씨발 새끼! 아! 카카,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제주 제2공항에 공군부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제주에 미군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해군기지 짓고 또 공군기지까지. 중국이 너무 좋아하겠습니다. 중국이 좋아해야지. 어? 세계의 경찰 미국이 중국 지켜주겠다는 건데. 어? 안방에 좀더둑이 드는지 안 드는지 레이더로 다 감시해준다는 거 아니야. 어? 성주에다가 레이더 설치해서. 카카, 제주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는데 삼다 세 가지가 많다. 이 중에 속하는 것이 뭔지 다 아십니까? 알지. 1번 삼다수, 2번 비싼 집, 3번 바람, 4번 해녀, 5번 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유명 SNS 유저들의 멘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시기가 오는 10일 아침 11시로 정해졌는데요.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희망적인 멘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탄핵 8대 0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재는 박한철 소장 때부터 이정미 대행까지 한치도 흔들림 없이 변론과 증인 신문을 해왔습니다. 평의는 비교적 순조로웠다고 평가해야 하고 그러하기에 10일 선고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과연 어느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검사 출신인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역시 8대 0을 예상하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탄핵 인용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8대 0 예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는 전화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탄핵 재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3월 10일은 사필 규정의 날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역시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여부는 진보 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8대 0 전원 일치 결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며 국가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은 무법 통치자를 파면해야 한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밀리에 한밤중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의회의 비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방위와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도 조속히 소집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군인과 경찰이 성주에서 벌인 만행을 소개했습니다. 사드 배치 예정지 골프장 쪽으로 행진하는 주민들을 경찰이 차벽이 막아섭니다. 심지어 집회 신고도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할매 속 터진다. 인터넷 언론사 민중의 소리에서는 흥미로운 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사드를 쓰지 않는답니다. 한물간 사드를 탄핵 정국에 땡 처리한 것입니다. 한국 또 글로벌 호구 인증. 지금까지 SNS 뉴스였습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김어준 방송 따위는 안 듣습니다. 정봉주 방송도 전혀 안 듣습니다. 하지만 정봉주 방송 중에서 이분 목소리는 꼭 듣습니다. 바로 최강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 촛불혁명이 한마디로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염려되고 예. 걱정될 때마다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의 해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이고, 별로. 예. 예. 물론 저희들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테고요. 아주 예. 철저하고 빈틈없는 법리로 헌재의 탄핵 심판 전망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또 현재 어떤 저간의 흐름들도 짚어주시고요. 자, 예. 변호사님 어떻게 3월 10일 판결 예. 예측 가능하십니까? 예예 예. 저는 뭐 8대 0으로 탄핵 청구가 인용돼서 예. 박근혜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8대 0입니다. 예. 모든 법을 안다는 분들은 다 8대 0으로 얘기하는데 혹시 그 이 정치 논리가 개입되고요. 또 이런저런 예. 법리 외에 다른 변수들이 개입돼서 예, 뭐 각하가 된다든지 기각이 된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유 진짜 온갖 소문이 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황당한 거는 예. 3월 13일 날 탄핵 인용 결정을 하고 예. 재판관 전원이 이정미 재판관 한송을 명분으로 해서 예. 전부 다 외국으로 여행을 떠난다. 예.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 탄핵을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인용을 하게 되면은 박사모가 저기 죽창 들고 쇠파이프 들고 쫓아오니까 예.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된다는 뜻이다. 예. 뭐 이렇게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밑도 끝도 없구나 생각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예. 저는 좀 뭐랄까 유감이었던 것은 예. 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사법 불신이. 예.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그간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솔직히 그 교과서에 나오는 무슨 인권과 정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다. 예. 무슨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고 법원이다. 예. 뭐 이런 역할을 사실은 제대로 못 해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번이라고 그 사람들이 개심을 해서 제대로 하겠냐라는 의심이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이게 지금 일이고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그 사람한테 임명됐거나 직접 아니면 이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 예. 거기를 상대로 과연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나 지식인 계층이나 무슨 한다 하는 사람들이 예. 언제 그렇게 정의롭고 올바른 결정을 한 적이 있어서 헌법재판관만은 믿으라고 하느냐. 예. 뭐 이런 논리적인 의심이 계셨던 것 같아요. 아, 그간의 어떤 사법불신의 총합이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헌법재판관들이 됐건 대법관들이 됐건 예. 이번에 국민들이 보여줬던 이런 어떤 관심 더하기. 예. 그런 의심과 걱정에 대해서도 진짜 마음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간에 어떻게 했길래 이런 소리를 듣는지를 반성해야지 예. 예? 이 사람들 뭐 아니 내가 뭐 아무리 대통령이 시켜줬어도 내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 무슨 예. 그런 식의 루머를 퍼뜨리느냐 음모론이다. 예. 그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분들한테 진짜 꼭 깊이 유념하시고 반성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왜 8대 0을 자신 있게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8대 0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런 네, 네. 법리뿐만 아니라 온갖 네. 변수, 온갖 네. 상황 논리 이런 것들을 다 개입시켜서 네. 8대 0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청취자분들께 약간 뭐랄까 좀 사과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있긴 한데 예. 사실은 제가 박한철 대법관 퇴임 때까지 다 평결을 끝내고 예. 늦어도 2월 초에는 아마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초반에 많이 드렸었어요. 예, 예,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결과적으로 틀렸습니다만은 예.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박한철 소장은 분명히
박주신이 재임하던 시절에 끝내고 싶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꾸 뭐 시비가 걸리고 뭐 졸속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 그나마 지금 3월 13일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예. 첫 번째는 법률가들이 제일 앞세우는 게 일종의 명분입니다. 명분. 예. 그러니까 니네들이 여기서 왜 존재하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냐. 헌법재판소 우리나라에 왜 있어야 되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예. 아, 우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 안 하면 헌법재판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건 혼란을 짧은 기간 내에 최소화해야 될 책임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을 통해서야지만 혼란이 최소화되는 것이지 이상한 결정을 하면 혼란을 확대 증폭시키는 거예요. 예예. 그러면은 애초에 헌법기관으로서의 사명도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하기 이 사람들이 결국 박근혜를 살려놓는다고 해도 1년 남짓밖에 연장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예. 그러면 그 후에 다가올 후폭풍을 충분히 예상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80%, 국회의원의 80%가 찬성한 탄핵을 헌법재판관 9명 중에 4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4명이서 그 전체 주권자들의 의사를 또 대의기관의 의사를 뒤엎는다. 그거는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낳는 조직이라면 그건 헌법적으로 필요가 없는 조직이에요. 예, 예, 예. 주권자의 의사를 받드는 게 아니라 왜곡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법률가라는 게 논리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논리와 명분으로. 예. 그거를 조금만 생각하는 머리가 있다면 충분히 이 재판을 빨리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의 사명감은 가져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추가로 더해서 저는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했다고 봅니다. 아,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 우리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예. 기본적으로 헌법소송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헌법소송에 맞는 주장과 변론을 펼치신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독단과 독선에 빠져서 그것도 사회 일반에서 잘 수긍하기 어려운 극우적이고 편협한 사고에 빠져서 예. 변론 과정에서 굉장히 억지스러운 주장을 많이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변호인단 스스로도 의견이 맞지 않았고요. 뭐 순서 가지고도 싸우고 내용 가지고도 싸우고 정말 개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변론을 녹화한 영상을 보시더라도 재판부를 상대로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정파를 상대로 변론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소추위원 쪽에 황정근 변호사라는 분이 예. 화장실에서 김평우 변호사 만나서 예. 충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응? 재판관 쪽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는 그 지지 세력을 상대로 얘기한다고 돌아서서 변론을 했잖아요. 재판관을 예, 보지 않고. 예, 예, 예. 근데 그래봤자 카메라 안 찍힙니다 하니까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 다시 재판관 쪽을 보면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예. 또 재판부를 모욕했고요. 예. 그렇죠? 무슨 너네는 저쪽 대리인단 아니냐 이런 진짜 그거는 외국 같으면 당장 법정 모욕으로 구속돼야 될 얘기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화룡점정을 위해서 또 허위 증거까지 제출했다가 예. 취소하는 해프닝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재판관들이 보기에 아 이걸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반대해서 소수 의견을 펼치는 사람은 그 이유를 명기하고 써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 그 이유를 쓸 적에 가장 많이 참고해야 되는 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논리와 주장을 참고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 얘기가 뭘 정리가 돼야지 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분들이 정리해 준 게 없으니까 쓸 게 없어요, 일단.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고. 예.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부정해야 돼요, 이제. 재판관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예를 들어서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동업자 관계가 아니었다.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예. 뭐 박근혜가 무슨 저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충실하게 직무를 집행했었다. 또 뇌물이나 이런 거를 매개로 해서 삼성을 도와주려고 한 적이 없다. 예. 블랙리스트를 만들라고 한 적도 없다. 그거를 일일이 다 반박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걸 뒤집으려면. 예, 예, 예.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고, 진술이 있고, 다 있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이제 이분들의 어떤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간에 이분들이 보여주었던 헌법재판의 기본을 무시하는 논리와 태도를 그대로 수긍하는 걸로 결국 결론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피하고 싶은 결과거든요, 그게. 그거 하물며 그렇게 써놓는 게 단순히 그냥 한 일주일 시끄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 이름이 영원히 남아가지고 그 재판관들이 죽은 후에까지 계속 전해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세계 각국에 다 알려집니다, 이게. 예. 지금 다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감히 그렇게까지 할 만한 용기를 낼 재판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8대 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헌법재판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치사법의 속성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잖아요. 헌법의 예. 성격 자체도 그렇고. 예.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혼란이 어디서 비롯됐느냐에 대한 생각을 본인들이 해야 되고요. 예. 일종의 대세 추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봐서도 명백한 것이고.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왜 예, 이렇게 예. 불안한지. 물론, 그 불안이란 것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서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치 뭐,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합격은 너무나 당연시 되는데도 면접 보면 또 시험을 앞두고는 긴장하는 뭐 그런 마음인 것도 같은데 말이죠. 아유, 변호사님,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게 되면은 예. 이제 다음 관심은 박근혜인데요. 뭐 예. 당연히 발표가 나는 순간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청와대에서 안 나올 가능성을 거론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들이나 방금 그 말씀이나 결국 바탕이 되는 게 이분들이 그간에 보여준 행태가 예. 도대체 이게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잖아요. 세상에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가 뭡니까? 예. 비약을 하는 또 뭐고. 그러니까 이거 뭐 결론이 나든 말든 상관없이 또 버틸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실제로 많이들 하시던데 예. 그거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때부터 범죄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청와대에 머물면? 네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처럼 헌재에서 결정이 되는 순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신분을 잃는 거거든요. 파면된 거니까. 예. 그럼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이 청와대 관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예.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깥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안을 남의 집을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안 나가면 그거는 퇴거불응죄라고 하거든요. 예. 딱 떨어지듯 퇴거불응죄가 되는 겁니다. 그 왜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뭔데 거기서 버티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서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체포영장이 과연 예. 발부되겠는가 또 집행이 되겠는가. 예. 아, 이걸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아니, 현행범은 영장 없어도 체포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현행범이니까. 예, 예, 예. 예. 근데 경찰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 뭐, 그 사람들이 굳이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 안 한다면도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되면 경찰은 직무유기라는 거죠? 아. 현행범을 보고도 눈앞에서 예.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 소매치기를 해서 돈을 훔쳐가는 현장을 보고도. 뻔히 다 알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저기 소매치기니까 잡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아이, 싫다.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소매치기가 계급이 너무 높은 사람인 것 같다. 예. 그래서 안 잡았다. 예. 그 직무유기죠. 아. 아, 듣다 보니까 박근혜가 그렇게까지 불이수를 둘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저는 그렇게까지 예,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 같은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박근혜가 일단 뭐 이제 관저를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런데 황교안의 비호를 받고 두 달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뭐 수사를 받든 재판정에 서든 한단 예. 말이죠. 그런 와중에 여당 선거운동을 하러 전국을 네. 돌면서 또 국민들에게 동정심도 자극하고 네.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속수사가 지연되거나 혹은 네. 뭐 전직 대통령 봐준다고 또 이렇게 예우한다고 불구속 상태에서 싸돌아다니는 거기 가능한 일인지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별수사본부라고 다시 지금 총장이 얘기를 해서 지금 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특별수사본부 꾸리고 나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박근혜 애가 1번이고 그다음에 우병우가 2번이다. 예. 수사의 순위 내지 타겟으로 그렇게 지금 정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 박근혜가 쫓겨나게 되면 나오게 되면 그다음 국민들의 시선이 몰리는 것은 한쪽은 대선 후보들한테 몰리는 거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하고 또 진행될 최순실 공판으로 아마 이목이 집중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대선판하고 이 수사와 재판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딱 되는데 지금 대선판에 갑자기 박근혜가 나타나서 선거운동을 하고 예. 수사는 받지 않고 예. 결국 재판을 방해하고 예. 이런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러면 우리 현명하신 주권자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검찰청을 점거하든지 뭐 몰려가서 항의를 해야죠. 예. 검찰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다음 정권을 누가 맡게 되든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이제 몰락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예.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예. 검찰이 어떻게든 박근혜 씨의 신병을 확보해서 왜냐하면 또 이게 공범들은 지금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공범들 가운데 보면은 대장이고 법적으로는 수괴입니다. 수괴. 예. 저 문학적으로는 두목이고요. 예. 근데 두목은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예. 졸개들은 다 구속돼가지고 재판받거나 계속 수사를 받고 있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검찰도 방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네.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의 그 분석 제가 굉장히 무게를 두는 이유는 변호사님은 법리뿐만 아니라 이 욕망 체계까지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검사들. 예. 네, 네. 아, 우리 검사들이 이제 박근혜가 이제 권력을 잃게 되는 순간. 네. 아, 이제 또 이 검찰의 또 기본적인 DNA가 죽은 그렇죠. 예. 권력 물어뜯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박근혜가 이제 권력을 잃는 순간 표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예, 검찰은 이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박근혜를 피의자로 입건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검찰 내부 상황은 그 평검사하고 일부 빈칸을 채우는 일부 부장검사 인사만 있었고요. 예. 검찰 인사가 지금 다 스톱돼 있거든요. 예예. 그게 왜 스톱돼 있냐면 원래 연초에 검사장 승진 인사가 이루어지고 예. 그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검찰 인사가 있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도 없고. 예. 대통령도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예.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내부의 구성원들의 관심은 지금 전부 인사에 집중돼 있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첫째는 검찰 조직을 어떻게 좀 보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어떻게 내 자리를 좋은 걸로 찾아갈까. 이게 이제 검찰 구성원들의 욕망이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그전에 특검 수사가 한참 진행될 때도 검찰 내부에서 중간 간부들은 결국 황교안 총리가 연장을 안 할 것이다. 예. 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내부적으로 우리한테 결국 넘어올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예.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총장은 다 해먹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나갈 날짜만 남은 사람이에요. 예예예. 그리고 박근혜하고 우병우가 시킨 사람입니다. 예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 실제 수사를 해야 되는 중간 간부들은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검찰 조직이 보호되고 자기가 좋은 자리 가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당면 과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욕망의 면에서만 보더라도 만약에 총장이 수사를 못하게 한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아... 검찰이 과거에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총장도 몰아내는 모습까지 보여줬었거든요. 예전에 한상대 내쫓았을 때. 예. 예. 쫓겨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 전에 천정배 장관이 그 수사주의권 행사에서 강정구 교수님 사건. 네, 예, 예. 그때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는데. 예. 그때 그 사람 안 나가고 싶었는데 밑에 사람들이 당신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간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때도. 저는 그때 보수적 자기 정치 소신 예. 때문에 그냥 직을 던진 것처럼 봤는데 아니었군요. 명분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아. 그분이 그때 총장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안 나가고 싶었는데 예. 결국 그렇게 밀려서 나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검찰 구성원들의 입장은 국민들은 당연히 특검과 검찰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예, 예. 특검 20명이 해낸 일을 예. 검사가 지금 2천 명입니다. 예.
너네 2,000명은 지금 100배가 넘는 사람을 가지고 뭘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예. 이랬을 때 뚜렷한 성과가 없으면 예. 그리고 그 성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박근혜하고 우병우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예. 그다음에 생길 거는 이제 검찰은 모든 것을 잃고 예. 나락으로 처박히는 것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방해해봤자 예. 박근혜나 무슨 김수남 총장이나 황교안 총리를 이 사람들이 염두에 둘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황교안 말도 안 듣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황교안이 뭘 자기들한테 줄 게 있거나 뭐 해코지 할 게 있어야지 하죠. 아. 황교안이 지금 예를 들어서 검사장 인사를 내가 하겠다. 네. 라고 덤비면 또 혹시 신경 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황교안이 검사장 인사를 하면 그 용납할까요? 국민이나 국회에서? 아니, 사드 배치도 막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뭘. 예. 뭐, 그 이상의 일도 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만은. 뭐 미국이 빨리 검사장 인사해라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 변호사님. 예. 아, 변호사님 이렇게 또 해설을 들으면 마치 그 뽕을 맞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저기 저 정봉주의 전국구 그만 나가시고 그냥 여기 나오시면 안 되나요? 제가 뭐 봉주형한테 한 주먹으로 한 석대 맞고 말죠 뭐. 예,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탄핵 심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다행이고요. 아, 예. 참 우리 변호사님과 저의 그 소망대로 오늘 국민이 예. 꼭 승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줄까, 은방 줄까, 아니면 동방 줄까? 그런 거 말고 중개 수수료 없는 직거래 방으로. 아이 그럴 거면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가서 알아보아. 그런데 직거래 불안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피터팬이 지켜드립니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 안심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 건지 이중계약은 아닌지 등의 문제는 물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 대신 소송까지. 우와 진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SNS 공유만 해도 내 방에 권리 침해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는 부동산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야 딴지 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 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에? 서면 보고. 전창걸.com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원해?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날을 어떻게 맞아야 하나. 네. 아주
말문이 딱 막힙니다. 예. 그렇죠. 예. 정말 뭐 벅찬 날이 돼야 되는 날이 예, 이제 막 떠올랐습니다. 저도 예. 정말 두근두근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 무겁게 시작한 하루인 만큼 참 우리의 마음은 네. 비장하기 짝이 없는데 네. 아, 우리는 왜 마지막까지 광장을 지켜야 하나? 네. 오늘 아이템 제목이군요. 네. 사실은 그 오늘은 경제 뉴스만 보면 되게 다뤄보고 싶은 재미있는 소재들이 많은 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동영상을 CJ 계열사 부장이 지시해서 찍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근데 이게 CJ하고 삼성 일가의 오랜 앙숙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 되게 재밌거든요. 예. 그 뉴스도 관심이 갔었고. 한미 FTA가 발효화된 지 5주년인데 이제 관련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트럼프의 보호무역과 관련해서 꼭 해보고 싶은 주제였고요. 근데 뭐, 예, 도무지 오늘 내일 이틀은 탄핵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뭐, 한반도에서 단군이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저는 제일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아, 만약에 이번 촛불혁명이 성공되면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4.19 혁명 못지않은 어쩌면 더 무거운 무게로 2016년, 2017년 촛불혁명이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혁명으로 악랄한 독재 권력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고 그 과정도 참 세계사회가 보기 드문 아름답고 끈질긴 방식이었다는 것도 그렇고요. 예. 정치 지배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 경제학에서는 토대라고 부릅니다. 아, 한국 사회의 실질적 지배자는 토대에 있다고 하는데 그 재벌 총수 구속을 동시에 이뤄낸 일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제 인생에서도 제일 중요한 순간일 것 같고 어쩌면 뭐 한반도 반만년 역사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반만년 역사의 제일 중요한 날인 정도군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우선 경제학적으로 상당히 흥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경제학에서는 가격 차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경제학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시장에서는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물건 하나에 가격 하나다 해서 일물일가고요. 하나의 상품에는 단 하나의 가격만 성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핸드폰이 있는데 누군가는 한 대를 50만 원에 팔고요. 똑같은 걸 누군가 60만 원에 판다면 모든 소비자에게 정보가 공정하게만 유통된다면 예. 다 50만 원짜리를 사실 누가 60만 원짜리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60만 원에 파는 사람은 가격을 50만 원까지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물일가가 지켜진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일물일가의 원칙이 거의 안 지켜지죠. 아주 여러 이유로 하나의 상품에 다양한 가격이 붙습니다.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가격 차별 이렇게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독점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수록 이 가격 차별이 심하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연구는 독점 기업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가격 차별에 대한 사례 연구입니다. 예. 미국 경제학자 에이러스하고 시즐먼이라는 두 경제학자의 공동 연구인데요. 저는 뭐 미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이렇게 판다고 해요. 정해진 딱 공장 가격에 파는 게 아니고 딜러하고 소비자하고 현장에서 협상을 열심히 해가지고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예.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경제학자가 뭘 해봤냐면 과연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 차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생기느냐 이걸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우 38명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지역에 153개 자동차 매장에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배우들은 조건이 되게 비슷하게 보이도록 꾸밉니다. 네. 나이는 다 한 30살 전후에 대학 졸업자들. 그리고 매장에 방문할 때는 비슷한 종류의 차를 몰고 가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부자로 보이고 누구는 가난하게 보이고 이런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자동차 판매원이 질문을 하면 반드시 미리 교육받은 대로 비슷한 대답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배우들은 딜러가 보기에 아 비슷비슷한 경제적 계층에 속해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38명의 배우 중에 딱 하나의 요소만 다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절반은 백인 남자고 절반은 흑인 남자입니다. 자 그러면 딜러들은 과연 백인하고 흑인들에게 제시하는 자동차 가격에 차이가 났을까?
또 차이가 났으면 어느 쪽을 더 비싸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려고 했을까? 이게 이제 연구의 출발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딜러들이 백인 남성보다요 흑인 남성한테 평균 $935 더 높은 가격을 씌웁니다. 네.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흑인들이 한 $1,000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높은 바가지 가격을 제안받았다는 겁니다. 역시 미국은 인종차별이 존재해 라는 생각을 갖기 전에요. 비슷한 연구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배우들을 보내는데 어디에 보내느냐면 자동차 정비소에 보냅니다. 절반은 비장애인이고요. 절반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보냅니다. 근데 물론 실제 장애인은 아니고 장애인 연기를 하는 거죠. 자동차 정비소에서 수리를 맡기는데 똑같은 자동차에 똑같은 고장 부위가 고장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비사가 얼마의 수리 비용을 이 두 그룹에 제시하느냐는 겁니다. 예. 이것도 결과를 보면 장애인한테 제시된 가격이 비장애인 그룹에 비해서 30%나 높은 수리비를 요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장애인 차별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상당히 그 흥미로운 연구 결과이긴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이 두 연구를 진행한 연구팀의 결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흑백 차별도 아니고 장애인 차별도 아니다. 딜러들이 호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들을 선별을 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린 가격 차별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자동차 판매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원래 그런 연구 결과가 많대요. 그러니까 흑인들이요. 백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격 협상하는 걸 귀찮아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어서 인종차별 차원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한 게 아니고요. 예. 흑인이 습관적으로 협상을 귀찮아하니까 찬스다 이러면서 그냥 100만 원 정도를 높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 실제로 연구팀이 조사를 해보니까 딜러들이 흑인하고 백인하고 누구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를 시간을 재봐요. 그런데 만약에 딜러들이 흑인을 혐오하고 차별했다면 흑인들하고 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딜러들은 흑인들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또 한 가지요. 딜러들 중에서도 흑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흑인이 흑인을 인종차별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면 흑인 딜러들도 똑같이 흑인 소비자한테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종차별의 요소가 아니고 흑인들이 호갱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한 가격 차별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장애인 수리비가 30% 높은 경우 이것도 장애인 차별이냐? 연구팀은 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비사들이 왜 장애인에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냐면 연구팀이 이제 장애인 연기를 하는 배우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요. 야, 차에서 내릴 때 진짜 힘들게 내려라. 휠체어 꺼내는데 뭐 도움도 필요하고 휠체어 피는데 힘들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정비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 사람 여기서 좀 높은 가격을 불러도 다른 정비소로 움직이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장애인이어서 차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즉 호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차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에 덧붙여진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장애인이 차에서 막 힘겹게 내렸는데 몇 명한테 이렇게 시킨 거예요. 아, 저 벌써 다른 정비소 몇 군데 다녀오는 중인데요. 요 한마디를 딱 시킵니다. 그러면 가격이 바로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아무리 장애인이어도 나 호갱 아니다. 나 꼼꼼하게 살피는 사람이고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싼지 안 싼지 비교해 볼 거다. 이 시그널만 줘도요.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물일가의 원칙이 지배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는 많은 이유는 공급자가 소비자를 호객으로 볼 때라는 거죠. 호구로 예. 볼 때. 예. 그리고 소비자가 깐깐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면 공급자는 무조건 소비자를 속이려 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치 서비스, 법률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건 가정이 아니고 실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정치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냅니다.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죠. 헌법재판관들 같은 법조인들에게 재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냅니다. 우리는 소비자예요. 그런데 판매자는요. 소비자가 멍청해 보일수록 소비자를 속이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낸 정당한 세금을 더 빨아먹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서비스, 법률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은
아주 아주 깐깐해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깐깐해지는 건 당연하고요. 공급자들한테요. 정치인이나 재판관한테 우리가 매우 깐깐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줘야 돼요. 딜러들 앞에서 아 흑인들은 가격 협상차를 안 해 이런 이미지가 바뀌잖아요. 협상 시작할 때부터 100만 원 손해보고 시작을 하게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용이 영장을 기각한 조희연 판사하고요. 이재용 구속을 결정한 한정석 판사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판결 서비스를 대하는 소비자 국민들의 깐깐함이 갈랐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희연 판사는 몰랐겠죠. 영장을 기각하고 났더니 이렇게 큰 파장이 올 줄은요. 예. 왜냐하면 늘 지금까지는 그래왔으니까요. 삼성은 구속영장이 청구조차 안 되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기각 판결이 나니까 촛불민심이 정말 심하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뒷사람이 보기에 한정석 판사가 보기에 이거 봐라. 이거 호객이 아닌데? 호구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탄핵 논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박근혜 쪽에서 오히려 탄핵해 하고 배를 쬐었죠. 김진태가 그랬어요. 김진태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오히려 야 이거 탄핵 가면 헌법재판관들 보수적 성향이 너무 많아서 기각 확률이 너무 큰데?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가까이 흐르고 났더니 물론 이제 운명의 10일 오늘은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됐죠. 왜냐하면 민심이 소비자가 깐깐하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19차에 걸친 촛불 시위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헌재 재판관들 그 누구도 이 깐깐한 시민들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9일 오후 4시경에 국민TV 뉴스K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예.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9일 밤 늦게 혹은 10일 오전에 들으시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미 8명의 재판관들이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거야. 결론은 났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물론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이미 8명이 마음에 어떤 결론을 내렸든 우리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남은 마지막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깐깐한 시민인지 우리가 절대로 호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8명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이 8명 중에 기각이나 각하를 생각하는 재판관이 있더라도 그 발표를 하기 전에 마음 편하게 발표하게 해줘서는 안 돼요.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당신이 내린 그 기각이나 각하 판결이 우리 시민들의 마음과 시민들의 역사에서 얼마나 치욕적인 오명으로 남길지를 우리가 눈빛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만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더라도 우리는 광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판결을 내린 자들, 그 판결로 이익을 벌려고 하는 자들, 정치인들, 벌벌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중들이 수천 년 동안 위정자들과 법률가들에게 호구 잡히면서 살아왔던 이 시절에서 이때를 잊어먹지 못합니다. 저희 촛불 국면 초반에요. 야당 국면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시민들은 거리에서 시민들의 정치를 하시라. 우리는 정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여의도에서 우리들의 정치를 하겠다. 무슨 질서 있는 퇴각 얘기 나오고 이랬었을 때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치권이 야당조차도 국민들을 호구로 봤으면 그런 말을 대놓고 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야당이 감히 촛불 민심에 반대되는 곳에 서로 엄두를 내렸다요? 못하죠. 예. 그건 그동안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시민들이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나 깐깐한 소비자라는 사실을 19차례에 걸쳐 1500만 명이 나와서 촛불을 들고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될 때인 거죠. 8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거나 각하되거나 뭐 그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정치인들에게요. 시민들의 눈빛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딴 생각 품지 마. 당신들은 그냥 이 촛불에 몸을 맡겨.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은 결코 역사에서 용서받지 못해. 이런 깐깐한 시민 소비자의 위용을 저는 용맹스럽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뉴스K 라이브로 들으시는 정치자분들은 9일 밤 7시 광화문에 모여주십시오. 밤늦게. 그리고 또 내일 아침 10일 아침 일찍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10일 오전에 또 광화문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깐깐한 시민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예.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예. 광화문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친박이 지금 네. 이완배 기자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모범 사례가 바로 저 친박 네, 가스통들입니다. 네. 아 바가사리라고 전 부르거든요. 바가사리. 예. 네. 예. 친바가사리. 예. 네. 그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알아서 네. 잘 되겠지. 이거는 예. 저들에게 오판을 줄 수 있다는 네. 점. 한 정당을 통째로 없앴던 네. 김이수 재판관 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란 점을 네. 우리가 망각하면 네.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깐깐한 사람인지를 헌법재판관들 눈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 3월 10일 금요일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된 네, 국민의 네. 위상이 빛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광장에 나오실 거죠? 네, 그럼요. 예. 네. 3시에 모시겠습니다. 아, 3시에요. 네, 알겠습니다. 3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 저기 광화문 시민 열린 마당으로 공지를 했는데 네. 바뀌었어요. 거기 지금 네. 공사 중이라고 해서 세종로 공원이라고요. 네, 네. 정부 서울 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사이에 있습니다. 아, 네, 네.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세종로 공원에서 우리 함께 만나겠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드는 예. 네, 네. 오후 3시에 우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만 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공화국 논평 서울 삼성동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준비하며 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 80%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배은망덕한 국민 80%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대한민국 국민 80%는 박근혜 동지가 탄핵당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선고일 앞뒤로 3일 내내 촛불집회를 벌였다.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해 어떻게든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게 하려는 내란 선동으로서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친박단체 회원들은 탄핵 인용 시 목숨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정미홍 동지처럼 사직생의 각오로 촛불폭도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촛불폭도들을 포함한 국민 80%는 박근혜 동지가 탄핵 이후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짓거렸다. 이것은 박 동지가 서울구치소로 끌려가 수치스럽게 신체 일부분 검사를 받게 하려는 수작으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국민 80%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막겠다고 선언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김무성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유홍준 명지대 석좌 교수의 한결의 칼럼 촛불 시위와 만민공동회입니다. 만민공동회는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해서 1년 뒤 덕수궁으로 돌아왔을 때 1897년 10월 대한제국을 선포했는데 그 시점에서 일어났다. 당시 외세의 내정간섭과 수구파에 의해 국정개혁이 막히자 마침내 독립협회가 주도한 최초의 민중대회였다. 1898년 3월에 첫 집회가 열린 이후 10월에는 독립협회가 나서지 않았음에도 만 명이 모이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당시 서울 인구가 30만 명이었으니 오늘날과 비기자면 300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였다. 만민공동회에는 전현직 관료와 각종 단체 회원, 학생, 교원, 종교인, 하층민 등 그야말로 만민들이 참석했으니 오늘의 촛불 시위와 모임의 성격이 같다. 만민공동회는 시국에 대한 개혁안을 담은 헌의 6조를 고종 황제에게 건의했다. 대한제국의 자주적 국권을 공고히 하고 각종 이권과 조약, 인사는 정부가 중추원과 협의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민권을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갑오개혁 이후 각종 법률의 실행을 촉구했다. 결국 고종은 10월 30일 헌의 6조의 시행을 약속하고 독립협회의 요구를 반영한 조칙 5조를 반포했다. 이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중추원의 기능을 강화해 입헌군주제로 갈 것을 요구했지만 전제군주제로 몰고 가려는 수구파의 준동과 모함에 막히고 말았다. 이들은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위하고 국가체제를 공화정으로 바꿔 박정량을 대통령,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삼고 각 부장관에 독립협회 회원을 안치되어 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그러자 고종은 만민공동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독립협회 해산을 지시했으며 이상재 등 독립협회 간부 17명을 체포해 구속했다. 이에 만민공동회가 다시 열려 구속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시위가 연일 벌어졌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강제 해산을 시도했으나 집회는 갈수록 강경한 양상을 띄었다. 이에 정부는 독립협회에 대항하기 위해 전국 보부상들의 모임을 주축으로 만든 어용단체인 황국협회의 맞불 집회를 열었고 결국 만민공동회는 12월 23일 군대와 보부상들에 의해 해산됐다. 이틀 뒤에는 독립협회도 창립해 30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120년 전 만민공동회는 아직 민주역량이 배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그 위대함이 있다. 다만 시대적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만민공동회의 정신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또 오늘의 촛불 시위로
역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네. 이 촛불 시위가 만민공동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견해인데요. 그보다 앞서서 동학이 네. 첫 촛불 아니었을까요? 네, 우리의 민주 역량은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오늘 그 결실을 맛보는 날입니다. 1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